모시러 왔습니다, 판사님. 최성문이 기다리십니다. 일전에 인사드린 최진현 상무입니다. 보는 눈이 많아서 이렇게 모시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말로 하나? 물질적으로 해야지? 오늘 재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지만 준비했습니다. 큰 걸로 한 장입니다. 블랙박스는 꺼뒀으니 확인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 놓겠습니다. 같이. 저희가 강한 처벌 주십사 부탁은 드렸습니다만 오성 측에서 워낙 자신 있어 해서 선고 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이번 정부부지 입찰 사업에서 저희가 약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호선까지 무죄 비슷하게 풀려나면 여론전도 힘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정부 관련 사업이다 보니 기업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징역을 7년씩이나 주시고 덕분에 저희 한영그룹이 아주 유리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번 기회에 5성 한번 이기고 보답드리겠습니다. 아, 나, 야, 이 양반들 참, 야, 기업 싸움에 사법부까지 동원하고, 아,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닙니까? 아, 예, 예. 아니, 근데, 예? 이 사업 규모 치고는 사이즈가 너무 약소한 거 아니에요?